지낼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에 기업 체감 경기가 4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6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및 경제 심리 지수를 보면 이달 전체 산업 업황 PSI는 80으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P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PSI는 1월 78에서 2, 3월 77로 뒷걸음질 쳤다가 4월 79, 5월 81로 반등했지만 상승세가 다시 꺾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국제서약조약기구 나토가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만큼 나쁘다고 비판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들에게 다음 달 초 벨기에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거론하면서 나토는 나프타만큼 나쁘며 미국에 너무 큰 비용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공정하게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평소 주장을 되풀이한 뒤에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은 기사를 통해 방탄소년단 성공의 진짜 원동력은 열정적인 소셜 팬층이라면서 그들은 스스로 암이라고 부르면서 그룹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열심히 소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은 3집 타이틀곡 Fake Love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유튜브에 올라온 지 24시간 만에 테일러 스위프트와 타임이
지금